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도 역시 한번 잠깐도 이 척추의 얘기를 벗어나서 잠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는 이거 사실 이제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주관적인 경험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요거를 너무 또 이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결혼율, 출산율, 인구 감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많죠. 근데 저는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직원이 153명, 여성 근로자가 94%,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결혼 전 또는 결혼하지 얼마 안 된 또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다예요. 병원 즉 사업이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당연히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출산, 결혼, 육아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아 진짜예요. 그 직원들을 제가 보면서 다 일일이 제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응? 그 다음에 뭐 대체인력, 뭐 직원들이 왜 안 와? 언제 올 수 있어? 언제 못 가요? 왜? 애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부딪히는 저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기 힘들다. 정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필요 없어요. 엉뚱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출산 시 국가에서 주는 개인 혜택, 아니 혜택이 엄청 많으면요. 이거 엄청 많아요. 아, 필요 있지만 도움 안 돼요. 애엄마들한테. 아마 이 말 하면은 아마 우리 애엄마들 박수일걸요? 물개 박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뭐 주나 봐요. 임신 바우처 100만원. 이거 뭐 쓰는데 되게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아동수당 8세 미만까지는 뭐 한 달 10만원인가요? 그리고 어린이집 안 보낼 경우에는 또 10만원 이런 거 주고. 아동 적금 이율이 높대요. 적금 이율이 높고 뭐 한전 전기세 감면인데 얼마 안 돼. 농산물 할인 제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우리 때 결혼 얼마 안 됐지 그지? 이제 애 낳을 거 아니야 그지? 아내도 지금 일하고 있고 이 친구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바우처 200만 원, 100만 원 그 도움 되냐? 되지만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아이를 키워주는 곳이에요. 우리 아내분들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직장을 잡은 거고 그 직장에서 자기 성취를 해나가면서 목표가 있는 건데 이 아이를 맡길 수만 있다면 둘 다 직장을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서울 시내 뭐 다 전국 다 포함해서 맞벌이 안 하면요 요즘 예 돈 모으기 힘듭니다. 맞벌이 안 하고 혼자서 벌어서는 아 이거 정말 뭐 아파트 사는 것은 뭐 포기해 치더라도 이 고물가 시대에서 맞벌이 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둘 다 일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애를 누가 보겠어요?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요즘 엄마 찬스 쓰기 힘들어요. 왜? 엄마들도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난 못 본다. 처음부터 얘기해요. 결혼 축하하고, 나는 애 못 본다. 그거 먼저 확실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있어요. 친정 엄마도 그래요. 저한테 많이 옵니다. 어머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 못 해요. 왜요? 제가 애 봐야 돼요. 제가 내년에 수술할게요. 왜? 내년까지는 애를 봐줘야 돼. 엄청 많아요. 제 환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자제분들 마음 편해요? 맡길 수 있는 그 제도를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었다? 우리도 만들었다? 아니 절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국공립 유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해서부터 아니면 뭐 한 5세 미만 이런 거 되게 아이들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요. 얼추 엄마나 아빠들이 데려다 주고 그냥 일부고 오면 되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간단하게 해서부터 5세 미만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과 아까 말씀드린 그 육아시설.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3개월 주게 됐어요. 법적으로. 3개월 동안은 나라에서 3개월 동안은 그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줘요. 나머지 비는 자기 월급 있죠? 그럼 회사에서 줘야 돼요. 3개월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아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아휴가 들어가게 되면은 육아휴가 들어갈 때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원금 택도 없어요. 최대 뭐 육아지원 뭐 한다지만 그냥 맥시멈에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좋아 그거 좋아.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쓸 수 있는 회사가 많냐?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모 회사 대기업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절대 못 쓴대요. 눈치 보여서 출산휴가 여성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3개월 쓰고 바로 복귀했대. 왜?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래요. 그냥 그만둔다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거래요. 물론
써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쓸 수 있지만 갔다 와서는 자기 경력은 끝. 밀려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배치되고 굉장히 그런 불이익이 많대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 육아휴직 다 주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거짓말한 거였으면 저희 병원 직원이 댓글 달 거예요. 저희 병원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쓰게 저희는 해요. 그러면은 출산휴가 3개월 쓴 다음에 육아휴직 12개월에서 15개월 쓰고 와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12개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은 비죠. 그러면 저 계약직 뽑아야 돼요. 그죠? 그럼 계약직 쓰면 그 사람 월급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바깥에 4대분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냐? 없어요. 대체 인력 지원금이 2022년 1월부터 폐지돼 버렸어요. 당신이 키우사에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11개월 밀어주면은 대체 인력을 뽑는 거에 대한 지원금은 늘려야 되는데 폐지해버렸다니까 나라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상 근무 가능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근로기간 단축을 해줘야 돼요. 근로기간 단축이 뭐냐면은 정상 근무 9-6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조기 퇴근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늦게 출근을 하게 해든지.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돼요. 저희 병원 다 해주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일괄적으로 4시에 퇴근시킵니다. 그러면 4시에 퇴근시키면 또 그 시간 빌 때 또 누가 투입돼야 돼요. 이 모든 비용 나라에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사업자는 가임기 여성, 출산을 앞둔 여성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 모든 피해를 고용주가 떠안고 나라에서는 나 몰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바우처 100만원, 뭐 이런 거, 응? 뭐 이런 거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요. 안 돼, 안 돼. 두 번째, 아이 배우는 그 육아시설 얘기할게요.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좀 너무 열받았어요. 저희 병원에서 별관을, 병원 옆에 조그만 건물 별관을 하나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좀 공간 남았어요. 남아서 어떻게 할까? 우리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임대를 줄까? 임대만 해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이 여성이 94%, 아, 육아시설을 해주자. 응? 여성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안고 와서 맡기고 다른 유치원, 다른 타가 시설보다 훨씬 좋은 시설과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게 하면은 이 직원들은 애사심이 올라가고 이직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아프고 문제 생기면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병원에 있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결심한 거죠. 좋다. 선생님들 정직을 뽑고, 정식 직원이죠. 뽑고 시설도 되게 좋게 다 짰어요. 짜가지고 갔지. 구청에. 바로 탈락. 안 된다는 거지. 왜?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규정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저희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 직원들의 아이들을 그냥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설 다 완벽했어요. 근데 안 돼. 대표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2층에 우리가 그 어린이 타가 시설을 만들 예정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별도의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그 어린이집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안 돼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 전 이해는 하겠어요. 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이해는 해. 근데 이 문제는 여기는 그냥 깐난 애기를 포에 싸가지고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맡기고 깐난 애가 귀여워서 엘리베이터 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있다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데리러 와서 그런 거다. 얘기해도 안 되고. 규정이다. 규정.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 그 건물 앞에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이 앞에 있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왜? 아이들 안전. 이해는 해. 근데 그거는 어린이집이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얘기해도 규정이 만들어지면 예외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투자하겠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줘서 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이 인구 감소하는 시대인데 안 됐어요. 포기했어요. 자, 제가 이랬으면은 어떤 중소기업들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이건 대기업, 직장 뭐 300인가 500인 이상은 의무예요. 그분들 빼놓고 이 의무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은 어린이집 소가시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이런 잘못된 규제를 풀지 않고 출산 여성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인구 감소도 막고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